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일마다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퍽 송구스럽다고 하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매주마다 주기도문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일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와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좀 빨리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주기도문송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나 좀 더 진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게 되었는데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주기도문을 정말 은혜스럽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기도의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피면 금방 한 가지 충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고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기도는 급할 때마다 하나님이나 혹은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방 종교나 무속신앙에서 은근히 흘러내려온 기도의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당장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먼저 마음에 떠오르고 입을 열자마자 이런저런 하소연들이 무의식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순서상 항상 우리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나머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잘못될 수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기도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로서는 제2차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어야 라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진정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저질입니다. 뭐라고 했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저질이다 그랬습니다. 왜 저질이라고 하는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리죠. 너무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으로 눈을 보시면 그 6장 31절을 볼 수 있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중심적인 기도는 전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그런 거 너무 구하지 말라. 왜 그런 거 하면 32절 그런 것은 다 누가 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날마다 부처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천부께서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참 키웁니다만은
자녀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아침을 주옵시고 저녁을 주옵시고 입을 곳을 주옵시고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천하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이상 아침 되면 아침밥 줄 줄 알고 옷이 없으면 옷 줄 줄 알고 날씨가 추워지면 코트 입혀줄 줄 다 알지 아침마다 일해가지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도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날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어떻게 그런 건 모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는 저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질이 아닌 고급 기도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머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놓고 우리 기도를 많이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강조점이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주로 이름을 가지고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말을 들으면 수백 개가 된다는 이론까지 들고 나옵니다. 저는 수백 개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개는 됩니다.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엘로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엘리온. 구원자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여호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아도나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에는 메시아. 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렇게 자신을 이름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분류할 수 있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성령 시대는 보혜사 혹은 그리스도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히 전달되고 있죠. 그 학설도 제가 볼 때 그 이론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귀중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인간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은 물론 의미가 큽니다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맹호지만 만나보면 양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저의 이름 같은 것은 의미도 없고 이름만 어렵기만 한 이름이지만 그런데 보통 보면 무슨 의미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하고 그렇게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좀 지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름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그 이름하고는 상대하고는 또 다르거든. 사람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꼭 그분입니다. 그 이름이 꼭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율법시대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온 동네 사람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에 망령되이 일컬으면 내가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도드리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막연히 그냥 알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점점 거룩해져야 될 필요성도 없고 거룩해져야 될 어떤 약점도 갖고 있지 않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마치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리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심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존하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과 영광이 함부로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로 불안을 느낄 만큼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의미는 분명히 다른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어떤 해석보다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을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이 뭐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제가 좀 더 바꾸어서 표현을 해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큰 명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큰 명예를 누리시옵소서 하는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다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문간에 서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좀 테스트를 해서 기억하는 분은 돌려보내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사부 예배로 다시 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1년 메시지 52주를 테이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주보에 나오는 요점을 가지고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기억하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 발화가 되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으로 볼 때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사건 하나를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종들까지 합하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광야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식수가 끊어졌습니다. 식수가 없어지니까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갈증을 참지 못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애굽에 그대로 남겨놓았다면 이런 고생하지 아니할 터인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못쓸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오늘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못된 인간들이 목 좀 마르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욕설을 퍼붓다니 하고는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하고 같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쪽에 보이는 큰 반석 앞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내 백성들과 짐승에게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20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그 반석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목 마른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 눈빛이 그냥 표독해진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질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반석 앞에 서서는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성경은 점잖하게 기록해서 그렇게 썼죠. 쉽게 말하면 이 고약한 인간들아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화나지만 교인들 앞에 놓고 이 고약한 인간들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 정도 말을 했다면 그건 막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막말을 했어요. 이 패역한 너희여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좀 만들어줄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좀 뽑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여줄까?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물을 줄 테니까 어제 실컷 배가 터지게 한번 마셔봐라 하고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꽝꽝 하고 두 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맞지 않는 행동을 했죠. 아 그랬는데 그렇게 막대기를 때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덤벼들어 마시는 큰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뭐 잘못했나요? 인간이니까 화가 나죠.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이지만 감정이 그냥 너무 폭발하면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때리면서 물을 내놓으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신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하십시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어라 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노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는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큰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그 먼 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40년 전에 내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 오늘까지 밤낮없이 잊을 수 없이 사모하던 저 땅 나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요. 몇십 번을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시달리다 못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 문제는 다시 언급하지 말라. 더 이상 들고 나오지 마.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로 보시는지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책받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가 왜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위치가 왜 어려운지 압니까?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세계적으로 저명하게 알려진 사람일수록 왜 위험한지 압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유명한 목사들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도상을 한번 보세요. 각처 모든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인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서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은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소극적인 의미만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그 속에 더 담겨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는 첫째로 그 기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면 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서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이 되고 가증한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약속과 결단이 그 기도에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약속,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참 소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 기본적인 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이 기도는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간단하게 정리하죠. 어떤 결단과 약속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높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을 인정하려면 그에게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까? 모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정말 돌리기를 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버젓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대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내 기억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더니 기억 밖에서는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어서 내 기억 속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님, 내가 당신을 깨달아 안 그날로부터 당신께서 내 속에 거하셨고 나는 내 기억 속에서 당신을 회상할 때마다 발견하였고 당신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면 알수록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약속과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연교의 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가장 최초의 여건은, 장소는, 자리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그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항상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17장 찬송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17장의 그 기쁨으로 찬양 17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찬송 못 부릅니다.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에서 부르는 찬양이죠.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손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 항상 그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라 그 말이요.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책망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다음에 다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내 자신의 요구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때가 있어요.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석을 때렸는데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는데 날마다 달라달라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복받는 것은 결국은 남을 해치는 생활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만큼 피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모험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만큼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손해보고 빼앗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웨슬레에게 찾아온 어떤 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악마요. 웨슬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달라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복을 받으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악마나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악마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생활을 중시하지 않냐고 산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올 때 처음에 얼마 동안은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중간부터 하시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다섯 번째는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정리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과 결단이 함께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결단합니까?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연결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최우선에 두고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결단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과 결단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소원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진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할 수 있었으며 원수를 무찔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고통과 역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약속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나의 생애 중요한 과제로 놓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스러우셔서 온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신데도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수만 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으며 하고 기도합니다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생활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이 바로 될 때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며 이 땅 외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곳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은 연결을 나누는 생활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모여 예배드리는 생활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계의 평화가 이룩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친히 목격할 수 있는 내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위한 생활은 바로 폐망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일어서기 전에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라오며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